거두절미하고 이 영상 보고 가도록 하시죠.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는 장면이에요. 출력을 펄스 형태로 팍 올려가지고 가동한 다음 제어봉을 집어넣어 다시 출력을 끄는 영상인데 어때요? 꽤나 멋지죠? 근데 실제로 소리가 저렇게 마블 시네마틱처럼 웅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롱하게 빛나는 파란색의 형광빛은 실제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체렌코프 현상이라 부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연료봉들은 언제나 물에 잠겨 있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영롱하게 빛난답니다. 그래서 사용을 다한 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조도 실제로 봐보면 파워에이드 같은 색깔이 나와요. 그럼 왜 이러한 파워에이드 같이 영롱한 파란색이 나는 걸까요?